저는 사당이 있는데 개장 방송 찾아왔습니다. 우와, 오늘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사형 나가신 이재명 의사님 후보관에 가서 참배 드리고 이번 이완용과 다름없는 윤석열 꺼리려는데 전주에서 뽑습니다.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. 이재명 열사가 1910년 12월 22일도 동지날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생일이 12월 22일인지 23일인지 확인한다는데 야 이게 무슨 인연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또우 히로부미를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리빈역에서 적에 죽였을 때 날짜가 10월 26일인데 딱 70년 뒤에 동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를 끝장낸 김재규 의사에서 그날이 또 같은 10월 26일입니다. 그래서 역사의 그 수레바퀴랄까 보이고 말하자면 그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주의 승리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 이재명 의사에게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에게 참배드리고 반드시 전주를 승리해서 새로운 이완용을 끌어내리는데 우리 3인이 힘을 합쳐서 꼭 끌어내린다는 것보다 이제 처단하는데 이게 처단을 해야죠. 예. 오늘도 의열사 물 안 된 거잖아요. 쓸지도 안 하고 이웃지. 예, 지난 분들이 너는 좀 아이고 야 세상에 쓸지도 안 하고 이거 이렇게 윤석열 지난번 손님 여기서 청소부 좀 보내서 청소 좀 하고 예, 풀도 좀 베고 그러세요. 이렇게 의사 열사분들을 우리가 돌보자 홀대하니까 이 매국노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 하겠다고 감히 나서고 있는 겁니다. 흙이 위에 천장에서 무너져서 떨어진 겁니다. 관리인도 없나 봐요. 관리인 한 사람 두지 말해. 참, 이게 무슨. 또, 목력. 의사님이 너시라고 계신다면, 저희들의 이 친일 정부를 문을 띄워서 이런 힘을 주시고, 보호해 주시고, 결코 그 뜻에 버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, 용감하고 무상한 그런 정신이 되었겠습니다. 이재명 의사시여, 이 나라가 다시 윤리가 왔습니다. 이완용 같은 자가 나타나서 예, 나라를 펴고 있습니다. 이재명 의사가 칼을 들고 이완용을 죽이러 달려들었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으나 지금 상황상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처단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재명 의사시여, 우리의 뜻이 굽어지지 않게 보살펴 주옵소서. 이재명 의사시여 기원하나이다. 의사님 부끄럽습니다. 저희들 셋이서 결의를 했습니다. 의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 뜻을 성취시키겠습니다. 기필코 내국으로 윤석열 차단하는데 우리 세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해내겠습니다. 예. 눈썹에를 처단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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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의사님께 우리 후손들의 부끄러움을 사지 드립니다. 이렇게 관리인 한 명 안 넣어가지고 화장품 비춰줘요. 바닥이 이렇게 크고 뒤범벅되고 네, 여기서 참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불단속 사라고 하여 양기를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. 지금 이 측덩굴이 하루 이틀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최소 1년은 됐다는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. 네, 근데. 세상에 관리를 얼마나 했으면 측덩굴이 크고 올라왔으면, 작년부터. 측덩굴이 여기 무성해가지고 사람이 겨우 여름이면 여기가 측덩굴이 무성할 텐데,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. 지금 저 끝에서 온 것 같은데,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 2년에서 3년?
관리를 몇 년 안 한 거야? 안 그러면 몇 년 안 한 것 같아. 빨라야 1년입니다. 이게 보면은. 아니. 도대체 진안 군수는 뭐 하는 거야? 쟤도 칙이 산 하나를 다 저렇게 잡아먹었거든요. 한 3, 4년 걸렸습니다. 동산이 있는데. 인락으로 네. 지금 저 영정에 그냥 먼지가 수북하고 몇 년이나 하는 거야? 저쪽에 동산이 있네요. 네. 동산. 이 페인트도 이거 안, 다 벗겨져 있고. 지난이 하는 일 뭐 산다? 10월, 12월. 구청에서 이제 따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거는 맞는데요. 관리를 하거나 하는데. 근데 10년을 관리를 안 했어요, 지금. 이 진안 군수가 이런 걸 찾는 게 군수지. 진안 군민들은 자존심도 없어요.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. 군수 전화 걸어주세요, 핸드폰. 군수하고 따져보게. 관리가 없으면 내가 줄 테니까 관리비를. 내가라도 줄 테니까 관리하라고 그래요. 안호영 의원이 여기 지역구죠? 내가 안호영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. 예, 안호영 의원님이시죠? 예, 제가 지난해 왔는데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해서 지난해 그 이재명 의사 기념관 있잖아요. 제가 오늘 참배를 하러 갔더니 한 10년은 묵혀가지고 잘 지어놓긴 했는데 터도 넣고 식량풀이 무수수하고 이재명 의사 영정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바닥에는 막 흙으로 쌓여가지고 이게 정말 나 오늘 정말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지금 그래도 진안구청에 군수 좀 만나러 왔는데 군수 전화 좀 해주세요. 아니 그래서 돈이 없어 못 오면 서울에서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군수한테. 네 제가 군수님께 남아주면 지금 전화 좀 해주세요 한번. 내가 통화 예예. 저희가 요구하는 건 관리를 돈이 없어 못 오면 저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관리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관리를 하든지 그걸 군수님한테 좀 말씀드리라니까요.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청소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면 내일 빗자루 들고 내가 청소하러 갈 테니까요. 우리 사람 동원해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담당자분한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 계신 분을 직책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군수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관리가 안 되면 관리할 방법을 찾아서 민간인한테도 맡기고 해서 제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. 그 이사장이 관리를 못해서 저렇게 다 쓰러져가게 방치할 거면 시민사회단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. 우리가 할 테니까 지난해 지난 이시라에서 모셨으면 제대로 모시든지 아니면 헐어서 버리든지 해야지. 저게 뭡니까? 저 일본 사람들이랑 가서 보면 저게 대한민국 공립정신이 저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. 아, 소란을 펴서 미안하긴 한데 당연히 이건 한 번은 있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군수님한테 보고 잘해주세요.